stop my begrin of the spring in my step. It's a good day to love, it's a great day to be. Look at my life, look at my life. 공연장은 오후엔 이렇게 물놀이터로 변한다고 한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해진다. 에울마루라는 곳에서 저희들이 연습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음악을 접근하는 방법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꿈도 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실시했던 여러 가지 마스터 클래스라든가 음악 캠프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음악가로서 길을 희망한 학생들이 생겨났고 또 그런 과정들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오면서 예고라든가 대학 음악대학 진학한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오면은 그 건너편 바다가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여수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허영만이라는 사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고마워요. 3년 정도 성악 아카데미 강의를 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제각각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음악을 전공한 저보다도 훨씬 더 열정을 가지시고 매 시간마다 집중과 몰입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도전함으로써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개발한다는 점에 대해서 아니라고 나태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굉장한 자극을 받았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바로 남도예술은행 소장작품 기획 전시회가 끝난 후 그 작품들의 그림 경매가 진행된 건데요.
마음에 드는 예술 작품을 소장하는 것에는 별도의 자격이나 조건 따위는 필요 없는 법이기 때문이죠. 오늘 허영만 작가의 작품과 이것을 바라보는 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한 가지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여기저기 좀 치여서 까맣게 타고 있어요. 올해 후원 기업사 GS 칼텍스 재단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GS 칼텍스 재단은 전남 문화예술단체와 함께하는 도서지역 오케스트라 캠프를 통해서 이문화예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는 가까운 곳에, 사실 제가 2010년도에 내려왔는데 가까운 곳에 제가 그렇다 하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없었어요. 하려고 그러면 작게는 순천이나 조금 좀 좋은 격식이 차려진 걸 보려고 하면 광주로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는 불편한 점이 있었죠. 예울마루가 생김으로서 첫 번째는 아무래도 브로셔가 곳곳에 놓여 있어서 제가 굳이 힘들게 찾아보지 않더라도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보가 많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가까이에 여수에 예울마루가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 아이들을 위한 문화 공연도 많이 생기니까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